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. 아, 언제쯤 풀릴까요? 아, 정말 그 뭐지, 인천 영종도, 송도 거기 진짜 핫한 곳이었잖아. 12억짜리 아파트가 몇 달 사이에 6억으로 반토막 났더만. 저도 그 뉴스를 봤어요.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있는데, 일단은 지금 세계적인 경기도 안 좋은데다가 금리적인 현상도 그런데다가,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부동산 경기가 뭔가가 조금 풀리고 살아날라 그러면 향후 2년 8개월에서 길게는 4년, 정말 뭔가가 조금 원상복귀 정도까지 되려 그러면 한 4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. 그 전에는 2년 8개월 전까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차등, 아주 얕은 차등으로 해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서, 꺼질 때는 완전히 꺼져버리고 도돌 때는 또 도돌이고 그러면서 굉장히 교차지점이 정말 너무 많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정말 흔들리는 거죠. 출렁출렁 흔들리는 거지. 이게 쭉 가는 평균치가 있는 게 아니야. 평균치가 너무 극과 극을 달리는 격이거든요. 그래서 이럴 때는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거기다가 차라리 땅에다가 그래도 그나마 좀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괜찮을까, 건물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때 투자를 하실 때는 좀 잘 알아보고 현금을 지지 않고 또 이제 대출을 받아서 한다 그러면 정말 조금 잘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는 2년 8개월 전까지는 출렁출렁 되는 것이 굉장히 많고 급락과 급상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조금 위험 부담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. 이게 완전하게 조금 어느 정도 회복되려고 그러면 4년 정도 이렇게 걸릴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야지 나라 경기도 사는데 거품이 꺼지는 것도 조금 중요하다고 봅니다. 네.